자, 이번 시간은 나만의 지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떤 지표를 만들어 볼 거냐? 이 트레이딩에 좀 활용하기 좋은 좀 트레이딩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수월하게 거래를 도와주는 그런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요.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보통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을 우리가 아, 좀 이 종목은 모멘텀이 강하다.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요. 여기에서 조금 추세가 강하다, 약하다. 자, 이런 어떤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좀 차트에 보기 쉽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기인해서요. 한번 이제 나만의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이런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추세가 강한 종목들, 어떤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별한 뒤에 그 종목들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 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 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 계속 오르고 있는 기업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가파른 등락률 그리고 많은 거래대금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등락률은 높은데 거래대금은 없다. 자,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추세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래대금이 작은 주식들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등락률도 높고 거래대금도 많아야 아,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으면 어떤 특정 주체라던가 작은 어떤 이벤트들에 의해서도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 시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체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막 좌지우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 그 모멘텀에는 등락률이 강하고 등락률이 높고 거래대금이 많은 주식들, 자, 이런 주식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 중심으로 한번 쭉 볼게요. 뭐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도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요 시기에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 보통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잡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는 주식이 더 간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보통 이제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주도주들을 거래할 때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 아 많이 올랐다, 뭐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거래대금, 거래량 그것도 같이 많이 나오는지 같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락률과 이 거래대금을 같이 합쳐서 한 번에 이 종목이 추세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 KG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추세가. 주가가 강한 주식들의 한번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들,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추세가 강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금양 같은 경우도 보면 양봉인 날, 올라가는 날도 더 많고 올라가는 날에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빠지는 날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아, 주가가 추세가 강한 주식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대금이 약하구나. 이런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대금과 하락한 날의 거래대금 그 크기를 비교해서 상승한 날의 거래대금이 더 크면 아, 이 주식이 지금은 조금 더 추세가 강하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상승한 날에 거래대금이 많고 하락한 날에 거래대금이 작으면 요 상승한 날의 거래대금과 하락한 날의 거래대금 요 크기를 딱 비교했을 때 보시면 상승한 날의 거래대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요 시기에는 아, 그래도 비교적 이 주식의 모멘텀이 아직 강하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지표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응용도 해보면서 직접 여러분만의 나만의 지표를 만드는데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둔걸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아래에 제가 모멘텀 지표로 하나 띄워둔 게 있는데요. 자, 요 지표가 뭐냐? 보조지표 중에 OBV라고 아시나요? OBV. OBV가 어떤 보조지표냐면요. 상승한 날의 거래량과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더합니다. 더하면 상승한 날의 거래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표가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한 날의 거래량보다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더 많으면 어때요? 그러면 전체 특정 기간 동안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더 많겠죠? 자, 그 원리와 굉장히 유사한 지표입니다. 상승한 날의 거래대금을 더하고요. 하락한 날의 거래대금을 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표가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도 나오고 플러스도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종목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지표가 크게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아, 이 주식은 현재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훨씬 많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되게 적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지표화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음수전환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 아, 이 시기부터는 하락하는 날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게 제가 지표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추세가 강한 기업들,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더 많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표화해서 본다면 이 주식이 추세가 강하구나 아니면 추세가 생각보다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 주가의 추세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 원리도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이 원리가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봐야겠다. 자, 그거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지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차트에서 먼저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 지표명에 뭐 여러분만의 원하는 지표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추세 지표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할게요. 자, 일단 연습이니까 일단 먼저 연습 수식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수식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아까 우리가 거래 대금, 거래량과 등락률을 가지고 이 추세를 판별한다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수식을 만들 건데요. 일단 저는 거래 대금을 머니의 M자를 따서 M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M, 대문자 M이라고 정의를 하고 자, M은 일단 괄호 열고 고가 더하기 저가 괄호 닫고 나누기 2,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당일 주가가 있으면 이 주가가 있으면 고가와 저가를 더한 다음에요. 나누기 2를 하면요.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있으면 이 캔들의 중간값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의 중간값을 구하고요. 중간값에다가 곱하기 거래량을 하면 거래 대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괄호를 하나 더 쳐주시고 밖에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한 다음에 거래량이라고 써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값, 그 캔들의 중간값이 나왔고 거기에 거래량을 했으니까 자, 거래 대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거래 대금 수치가 굉장히 단위가 커요.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억 단위, 1억, 2억, 3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나누기를 해줄게요. 나누기 몇을 하냐? 1억. 1억을 해줍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여기에 나누기 1억을 해주시고요. 세미콜론. 자, 요 표시를 해주시면 자, 요게 이제 억 단위로 표시되는 이제 거래 대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 거래량과 등락률. 이 등락률이 또 높은 주식이 추세가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등락률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등락률이라고 써주시고요. 등락률은 자, 우리 등락률 계산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눈 다음에 빼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가, 자, 오늘의 종가죠. 현재의 종가를 나누기
종가. 근데 종가에서 어제의 종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지표에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숫자 1을 넣어주시면 이게 1일 전 종가, 그러니까 어제의 종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2 넣으시면 2일 전 종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세미콜론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계산하는 주가 등락률, 하루하루 등락률 있죠? 그 등락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을 거래대금 하나 만들었고요. 등락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줄 거냐? 주가가 오른 날과 주가가 빠진 날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날에는 거래대금을 더하고 주가가 빠진 날에는 거래대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거를 누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수식을 어떻게 만드냐?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함수 설명에 가시면요, 여기 함수에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만일, i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if 함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if 함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막상 원리를 알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딱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아, 요 if 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표 조건을 만드는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으로 정의를 해줄게요. 자, 이 조건문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건데 이 조건문은 제가 X라고 정의할게요. 자, X 하면 이제 이 조건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X는 자, if 함수를 쓸게요. 자, if 함수를 쓸 때 무엇을 해줄 거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날, 내려간 날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더하냐, 빼냐, 이제 그거를 해줄 건데요. 자, 맨 처음에 무엇을 해줄 거냐? 등락률이 만약에 부등호 알죠? 작다. 0보다 작다. 만약에 등락률이 0보다 작으면 뭐예요? 마이너스죠. 만약에 등락률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등락률에 따라서 거래대금을 더했다 뺐다 하기로 했죠. 등락률이 마이너스면 거래대금을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M이라고 거래대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쉼표를 하고 마이너스 M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if 만약에 등락률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면 쉼표 거래대금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라.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쉼표 세 번째 칸에 또 하나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등락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가 있죠. 등락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는 뭐예요? 플러스죠. 자, 그런 케이스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자, 등락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니까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등락률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에는 그냥 M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까지.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if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지표를 이럴 땐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땐 이렇게 나오게 지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락률과 거래대금을 만들었고 등락률이 마이너스면 거래대금을 마이너스하고 등락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플러스 거래대금을 만들어라 이렇게 입력을 한 거고요. 자,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등락률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지만 딱 0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 케이스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 케이스는 제가 알파벳 Y라고 할게요. 자, Y는 똑같이 조건문 if 문을 쓸게요. 자, if 괄호를 열고 자, 이번에는 등락률이 자, 늦는 자, 보통 여기 이렇게 늦는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면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락률이 어떤 거와 같아야 돼요? 자, 뭐가 같아야 될까요? 아까 등락률이 0인 경우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등락률이 만약에 0이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딱 0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등락률이 0인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0이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0이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등락률이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여기 위에처럼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겠죠? 자, 그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쉼표를 해주고 X를 해라. 이렇게 괄호를 닫을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등락률이 0이면 거래대금이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0이 아니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죠? 자, 그런 케이스는 X. 여기 지금 저희가 X를 만들어놨죠. X는 뭐예요? 플러스일 때 요거, 마이너스일 때 이거, 요거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경우에서 세 가지, 등락률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거나 플러스이거나 따라서 거래대금이 0으로 나올 건지 거래대금을 마이너스로 나오게 할 건지 그거를 딱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수식 검증 해주시고요. 여기 라인 설정 가셔서 선을 막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비교 기준을 0 기준선 해주신 다음에요. 검증하고 자, 저장. 자, 일단 여긴 연습인데 여기까지 만든 걸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시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뭐 만들었어요? 주가가 플러스 있는 날에는 거래대금을 플러스로 나오게 하고 주가가 마이너스인 날에는 거래대금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주가 등락률이 0인 날에는 거래대금도 0으로 나오게 해라.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한번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봅시다. 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주가가 플러스죠. 양봉이죠. 양봉인 날 어때요? 거래대금 플러스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등락률이 만약에 마이너스인 날 봅시다. 마이너스인 날. 이런 날. 자, 여기 음봉이죠. 음봉인 날 어때요? 자,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주가 등락률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마이너스인 날, 이렇게 음봉인 날은 이렇게 거래대금을 음수로 표현하고 주가가 상승인 날은 거래대금도 상승으로 표현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개념, 올라가는 주식들은 보통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최근 이 기간 동안에 이 수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했을 때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았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더한 값이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힘이 굉장히 세다면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지표가 이걸 다 더했을 때 음수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지표를 특정 기간 동안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거를 이어서 한 주 몇 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차트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아까 만들었던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그리고 추세 지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한 줄을 더 추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지표에서요. 여기서 쉼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여기 아니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 여기 Y 끝에 세미콜론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 우리가 만들었던 이 거래대금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대금을 이 기간 동안 다 더해 줄 겁니다. 자, 더해 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 일반 통계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합계 함수 뭐 흔히 우리가 이 썸이라고도 하거든요. 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합계라고도 쓸 수 있는데 한글이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합계를 쓸게요. 합계로 쓰셔도 되고 알파벳, 영어, 썸으로 쓰셔도 돼요. 자, 여기에 마지막 줄에 합계라고 쓰고 괄호를 엽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엇을 다 더할 거냐라고 써주면 돼요. 첫 번째 칸에는. 자, 그래서 무엇을 다 더해줄 거냐. 우리 아까 만들었던 Y. 이 Y를 다 더해줄 겁니다. 근데 더할 때 몇 개를 더할지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최근 10개를 더할 건지 최근 20개를 더할 건지 그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 기간은 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문자로 치환을 해줄게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Y 쉼표 눌러주시고요. 기간이라고 씁니다. 자, 요 기간을 우리가 정의해줘야겠죠. 자, 요거 정의하는 거 그동안 많이 해보셨죠? 여기 지표 조건 설정 가셔서 조건에 기간 써주시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10이라고 할게요. 적어도 최근 10 거래일 동안에 그 거래대금을 더할 건데 상승한 날은 거래대금을 더하고 하락한 날은 거래대금을 뺀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합계 괄호 열고 Y 쉼표 기간 하고 마지막으로 괄호 닫기 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이 라인 설정 여기 막대에 0 기준선까지 해주시고요. 수식 검증 눌러주시면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자, 저장 눌렀고 아까 만들었던 지표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사용자 지표, 추세 지표. 자, 어때요? 자, 뭔가 지표가 나왔죠? 자, 이 지표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플러스가 나와 있다는 거는 상승한 날에 거래대금이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아, 하락, 최근 그 10거래일 동안 다 더했을 때 하락한 날에 거래대금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시각화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요.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아, 이 주식이 지금 추세가 얼마나 강한가. 보통 이런 지표 없이도요. 그냥 거래대금과 주가 등락률만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경험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는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서요. 과거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면 아, 상승할 때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주가도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구나
아,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추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태구나 라는 거를 조금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시기와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시기와 뭐 과거에 이때만큼 거래대금과 상승 탄력이 강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비교해 볼 때 항상 과거와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어떻게 올랐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어떤 이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는지, 그러면 그때와 현재가 얼마큼 다르고 또 지금은 어떤 논리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애견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거래대금 지표가. 이전에 한번 볼게요. 이전에 요만큼 나왔던 적이 있었는지, 이만큼 추세가 강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거의 없었죠. 아, 그러면 이 종목은 아 최근 거래대금과 상승 탄력이 과거와 분명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 이것만 보고 무조건 사면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거는 어떤 비교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추세가 얼마나 더 강하냐? 과거의 추세와 지금의 추세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강한지 약한지를 조금 더 우리가 빨리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표를 만든 거고요. 과거랑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왜 올랐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분명 더 좋아지는 뭔가가 있으니까 더 강하게 올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추세가 강하게 나왔던 기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보면 어때요? 거래대금도 거의 없고 주가 상승률도 약하죠. 이러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되면서 거래대금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상승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런 시기에 과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아, 이 주가의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네.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네. 이 주가에 어떤 이유가 있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기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종목들 뭐 여러 개를 계속 많이 돌려볼게요. 뭐 최근에 모베이스 전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죠. 객관적으로 딱 이 지표 만약 없이 이렇게 차트만 보면 아 그냥 요때 올라간 거랑 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크기를 보면 요 시기에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크죠. 이 수치가 더 높게 나왔죠. 아 그러면 아 이 종목은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받았구나.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고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구나.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추세를 앞으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뭐 종목들 보면 뭐 예를 들어 화신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 시기에 이 추세와 지금의 추세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아,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추세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있었구나. 이 시기에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상승률도 높았던 시기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들을 비교적 조금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흔히 쉽게 생각하면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하려는 힘. 상승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지표가 더 강하게 나왔겠죠.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을 거고요. 상승률도 더 강했을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요.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상승률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지표화해서 최대한 정량화해서 과거의 시점과 지금 시점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와 과거의 추세가 얼마나 다른지. 만약에 지금 여기 추세 지표에 제가 기간을 10으로 해놨는데 나는 조금 긴 기간을 보고 싶다. 나는 짧게 트레이딩하지 않고 뭐 한 20일, 40거래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추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 추세를 보겠다 하시면요. 기간을 뭐 예를 들어 60으로 바꿀게요. 60일. 60일이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죠. 긴 추세를 봤을 때 장기 추세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막 띄어져 있는데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시기에 2021년 이 시기에 지표를 봤을 때 장기 추세가 굉장히 강했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물론 차트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주가가 세게 올랐네. 그런데 이 거래대금을 감안했을 때 거래대금도 같이 합쳐서 이 주가와 거래대금을 같이 합쳐서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강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여러 종목들을 그래서 기준만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강했던 포스코 DX도 이 지표 60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최근에 나온 추세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추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시기에 이 시기에도 이 종목의 추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비해 최근에 나왔던 추세가 아 더 힘이 강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최근 추세를 보면 아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전에 비해서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었구나. 추세가 강했었구나. 그러면 이때랑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죠. 이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 이때도 추세가 좀 강했었는데 이때는 왜 올랐지? 이때도 추세가 강했었죠. 이때는 주가가 왜 올랐지? 그러면 이 시기랑 이 시기랑 지금 시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아 과거와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더 좋은 것들이 많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레이딩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지표를 만들어서요. 이 차트의 추세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 이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그냥 무조건 이 지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 차트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내가 이 차트에서 추세를 중요하게 보는지 아니면 어떤 변동성을 중요하게 보는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정한 다음에요.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지표를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가 거래대금과 등락률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추세를 정의했고요. 이 추세를 직관적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응용을 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거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은요.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에 많이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